여러분, 놀라셨죠? 퇴근길 왔습니다. 아, 캐시백 보고 계셨어요? 제가 원래 방송을 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뒤늦게 끝나고 퇴근길에 이렇게 켜요. 오늘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 그 녹화를 하고 왔거든요. 기사 떴더라고요. 네, 오늘 제 솔로 음원 나왔는데 들어보셨나요? 오늘 들어보셨나요? 당근. 아, 노래 좋아요. 아, 다행입니다. 아, 또 언태 형이 되게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어요. 캐시백이 지금 하고 있어요. 뮤비랑 다 너무 귀여웠어요. 뮤비에서 연기를 좀 많이 했죠. 네. 맞아요. 저 머리 잘랐어요. 어떻게 하셨대? 드라마 때문에 머리 기를 수가 없습니다. 어떤 뮤직비디오에 좋아하는 부분, 너가 쓴 가사 부분. 제가 또 말씀드렸을 텐데, 내가 막 안아버리면 넌 어떡할래? 거기 제가 썼어요.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? 되게 뜬금없는 말인데 되게 진지하게 불러서 더 웃긴 거. 맞아요. 이거 눈에 뭐 이렇게 반짝이를 이렇게 했어요. 어우, 이게 뭐야? 오늘의 TMI. 오늘의 TMI는 없어요. 그 스케줄 갔다가 온 거죠. 아, 오늘 난 서브웨이를 먹었어요. 네. 피곤해 보인다고요? 아닌데? 일정한데? 서브웨이만, 네, 서브웨이만 먹었어요. 아, 이거 지웠어요. 끝나고 지웠어요. 손가락 타투. 이거 타투가 아니라 스티커예요, 스티커. 스티커 붙이고 막 그런 건데, 지웠어요. 음방 활동은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음방 활동이 아니,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, 활동이 아니지, 활동이 맞지?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. 솔로 준비도 했고, 하반기 때 그룹 준비도 하고 있고,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고.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. 아, 제시 누나랑 댄스 비하인드. 제시 누나랑 댄스 비하인드요?
그냥 챌린지 한 건데. 그 제시 누나가 이제 제 노멀 그 볼꼭 댄스를 해주셨고,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챌린지를 한 거예요. 네. 고소공포증 괜찮냐고. 아 보셨구나. 어우 무서웠어요. 첫 솔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? 뭘까?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뭘까? 모르겠어요. 아무 선생님이 안무를 되게 귀엽게 짜주셔가지고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원래 방송을 일찍 키려고 했는데 촬영 그 녹화 중이었어가지고 그 못해가지고 퇴근길에 이렇게 브이앱으로 이렇게 찾아뵀어요. 오늘 또 제 솔로 첫 음원 발매이기도 하고, 솔로 나가는과 동시에 이제 뭐 스투댄스라든지 엉망진창 그거 딩고랑 막 릴레이 댄스 뭐 되게 많이 나갔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아진다라는 생각에 좋았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찾아뵀으니까 지금은 이제 연습하러 가요. 이제 끝나고 또 연습하러 갑니다. 연습할 게 많아요 지금. 네. 그럼 저는 가는 길에 조금 눈을 붙일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다가 연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음원 나왔는데 좋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의 제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여러분들도 꿀잠 자세요. 볼고 이거 I can't take it no more. Goodbye.